책 국장 김학철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오신 이 불교 합창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고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마 잠시 후에 또 소리도 제가 이제 듣게 될 텐데 제가 불자인 것이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귀한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축하 말씀을 제가 대신 이렇게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곳 평창에서 2016 고대산 전국 불교 합창제가 그 막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오신 불교 합창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합창제는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특히 문수도량이 성지인 월정사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월정사 태우 정령 부진스님 고맙습니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최정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대덕스님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대자대비라는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전국 불교 합창제가 이곳 평창에서 열립니다. 합창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갈등과 반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창은 늘 감동스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주시는 불교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0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 평창은 올림픽의 주 개최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불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